2021년 1월 10일 일요일 밤 10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잠잘 때 입는 잠옷입니다. 복장에 너무 신경을 안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쥐가 되어버린 사나이 이명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남겼는데요. 오늘은 닭이 되어버린 여자 박근혜 이렇게 한번 영상 남겨볼까 합니다. 제가 뭐 수식어를 전 대통령 뭐 이렇게 안 붙여가지고 혹시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은 좀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건데요. 뭐 저는 이승만, 박정희 이렇게도 이름만 호칭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너무나도 공인이고 또 일반 명사화된 인물들이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MB, 뭐 DJ 이렇게 하듯이 제가 하는 거지, 뭐 존경심 이런 거,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는, 이렇게 공개되는 영상을 찍을 때는 특정 직업을 말할 때도 누구누구 교수, 뭐 누구누구 뭐 교사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님자 이렇게 안 붙이는 게 오히려 객관성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이렇게 혹시 말하게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조용한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공부할 때는 책으로밖에 거의 뭐 거의 유일하죠. 영상 같은 거야 뭐 있기도 하지만 책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 파악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박근혜라는 여성을 국정운영을 할때 보면은 딱 한마디로 저보고 묘사를 하라고 하면은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받았거든요. 답답하다. 말할 때도 그렇고 뭔가 행동도 기민하지 못하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안정감이 있고 또 자기가 해놨는 정책을 보면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통진당 해산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그 다음에 전교조 교사들의 법외 노조로 만들었던 것도 아마 박근혜 정권 때였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성과급제로 바꾼 거. 그게 공무원들은 그때 당시 박근혜라는 여자를 정말 욕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겠지만은 실은 이제 그분들이 그 현상적인 것만 보면은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은 실은 공무원 조직을 계속 존속시켜 줄수 있는 굉장히 고마운 정책을 쓴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가는 공무원 연금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대우를 해주는 게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공무원 조직을 살려주는 결과를 만드는 건데 어쨌든 공무원 조직들이 미워했죠. 뭐 특히나 2016년에 일어났던 촛불의 물결에 아마도 뭐 그때 지지율 형편없었지만 특히나 공무원 조직에서 박근혜 타도를 같이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마 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박근혜라는 여성은 원칙주의자입니다. 원칙주의자이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진영에 뭐 이로운가요?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이지요? 라고 이제 추진해 나가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세종시 정책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니까 MB 정부에서 원안 그대로 고수해야 된다.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거는 세종시민들, 충청도민들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해서 MB 정부와 또 나를 세우기도 하고요. 지금 돌아보면은 글쎄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라든지 이렇게 고마워야 될 대상이 있을 텐데 지금 세종시는
공무원 세금 소비 천국이면서도 굉장히 좌경화된 그런 도시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항쟁의 사건들을 마치 탄압받는 보수 세력에 대한 항쟁의 역사, 그게 대한민국을 세워온 역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촛불 시위에 대해서도 촛불 혁명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역사라는 것을, 그것도 최근에 일어난 역사에 대한 평가를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놓고, 거기에 보면 또 노무현 대통령 자전거 타고 있는 형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완전 좌경화된 도시로 전락되어 있는 역설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부마 사태가 일어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9살 때 청와대에 들어갔었죠. 그 이후에 이제 부마 사태가 일어났을 때 특전사 부대원들을 얼른 빼라고 자기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보는 앞에서 면전에서 비서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는가 하면 그런 대담성을 보이기도 했죠. 뭐 부마 사태, 그 다음에 강원도의 사북 탄광 사태, 그 다음에 일어난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주제로 말해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랬었다는 것. 뭐 수첩 공주라고 하는 별명. 김무성, 유승민, 이해훈 씨도 박근혜를 극찬했었다. 근데 나중에는 등에 칼 꼽았죠. 박근혜라는 여성은 자기의 권력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지 못했다,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초를 쓰는 초병이 경계에 실패한 거하고 저는 보다 훨씬 더 큰 실책이라고 생각해요.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권력 유지, 권력 관리라는 게 민심이라고 하는 사자의 등에 올라타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을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거는 자기 권력은 곧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로서 그거는 자기 패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준하 씨 유가족을 만나러 가는 장면에서 민주화 세력과 그 앞전 산업화 세대를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런 평가도 이 책에 나오는데요.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우리가 또 이렇게 딱 칼로 자르듯이 나누잖아요. 근데 그걸 과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박정희라는 인물을 표현할 때 늘 엄격한 기숙사 사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엄격한 기숙사 사감의 관리하에 있던 기숙사 사용하는 학생, 이용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고시에 붙고 뭐 자기가 원하는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된 뒤에 그 엄격했던 기숙사 사감에 대해서 저자는 우리에게 시간의 자유를 주지 않았어. 우리를 늘 옥죄었지. 이렇게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 둘은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예. 개발 독재라고 우리 흔히 일컬어지는데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 총화가 필요하거든요. 총화 단결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급격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독재라는 거는 정치적 독재죠. 정치적 독재라는 거는 불가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양분해서 과연 역사를 단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어렵다고 보죠.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죠. 사례를, 상황을. 우리 여기 경주에도 6.25 전쟁 때 인민군들이 안강, 사방 뭐 이런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야간에는 그거는 이제 어떤 전투에서의 양상이었고요. 야간이 되면은 일반 마을에 인민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완장찬 그 현지 앞잡이화된 주민들도 합세해가지고 설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피난을 가는데 철부지 어린애들이 전쟁이 뭔지 압니까? 특히나 더 어린, 뭐 울보, 보채는 애들이 있다. 아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몰래 몰래 밤에 야반
도주하듯이 피난을 가는데 애가 막 울어보세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의 입을 꽁꽁 묶어버려야 되죠. 안 그러면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죠. 정말 극단적으로 심하면은 아기를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다른 가족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그 집안의 가장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가지고 거지 나라에서 언론 우뚝 세우자. 그 길을 하자. 일본도 극복해보자. 일본 사람들은 하는데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승부 욕심, 열등감, 그 다음에 질투심의 화신이었던 게 박정희입니다. 그 질투심의 대결을 한 지도자가 아시아에서 또 싱가포르의 리콴유가 있죠. 재밌는 여담이지만 리콴유가 한국에 방문할 때 굳이 포항공항에 내려가지고 내리게 해가지고 포항제철 구경시키면서 자랑시키려고 했는데 리콴유는 포항제철 옆길로 오면서 끝내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가지고 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둘이 굉장히 경쟁을 벌였던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 정책 보면 그래도 나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앞전 이명박 정부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미국에서 사태가 터졌을 때 잘 커버를 했었죠. 그걸 보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국가부채를 안정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새삼이 이제 거기서도 배우게 되죠. 자기도. 그래서 그 기조를 계속 자기 정권 때도 유지를 하고 마지막에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거는 제가 뭐 괴담이나 음모론이 아니라요. 마지막에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저기 누굽니까? 국정원장 그때 당시 누구였죠? 아, 성함이 생각 안 납니다. 그 기도원의 스파이라는 거 번역도 하고 했던 분. 이병오입니까? 이병호입니까? 그 한 글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왜 안경 끼고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 그분을 다시 그 기용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때 박근혜 정권이 레짐 체인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수부대를 만들기도 하고요.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참수부대 지금 해체됐죠, 아마. 그리고 참수부대에 그 갖추었던 그 무기들을 다른 제3국에 이란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에서 이게 유통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제가 얼핏 본 것 같긴 한데 뭐 제가 완전히 확실하게 파악한 거 아니니까요. 그 정도로 두고 어쨌든 그때 북한에서 이 평양 정권에서 그걸 뭔가를 발견을 했어요. 알게 되어가지고 박근혜 저 죽여야 된다. 넘겨라 북한으로 막 이렇게 했던 게 있습니다. 아마 검색하면 나올 건데요. 제 생각에 우리나라의 모든 크고 작은 소요 사태 때에는 어떤 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북한 노동당이 연계가 되어 있음을 나중에든 그 상황에서든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로 촛불이 완전히 불타올랐거든요. 탄핵론이. 그리고 문재인 씨가 굉장히 쫓기듯이 막 이번이 아니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막 내달리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혁명이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민중혁명을 한다는 말. 헌법재판소는 정치재판소죠. 예, 탄핵이 아니라 파면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궤변으로서 박근혜라는 여성을 끄집어내놨습니다. 그때는 뭐 이곳 지역 보수 성향의 지역이든 말든 모두가 뭐 박근혜 욕할 때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돼버린 것이죠. 프랑스 혁명 때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 앙뚜아네트의 아들하고 그 아들이 그때 뭐 몇 살이었다던가요? 5살인가 7살인가요? 아들하고도 근친상간을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도 몰아넣는. 그러니까 박근혜 섹스 비디오 나온다고 주진우 씨가 떠들어댔지 않습니까? 그거 왜 책임을 안 지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정당에서는 왜 그런 거 단죄하지 않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인은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자유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통일 대통령이 되었을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음모론 뭐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 책을 보면서요, 그, 대처 스타일이라고 하는 책도 같이 봤어요.
같이 꺼내봤어요. 요거는 제가 한 4년? 한 5년 정도 전에 받는 책인데요. 박지향 교수의 책입니다. 박지향 교수는 상당히 뛰어난 명석한 학자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빅토리아 시대로 다시 열어야 된다. 정말 그 영국병이라고 일컬어진 무덤에서부터 요람까지라고 하는 복지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회복할 수 없을 지경이었던 그 영국을 살려낸 여성입니다.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제가 유튜브로 이분의 영화가 있어요. 영화를 제가 유료 구매를 해놓고 수시로 한 번씩 보기도 하는 분인데요. 정말 글쎄요. 엄청난 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지금도 그렇죠. 철도 노조 또는 광산, 석탄 노조, 광물 노조가 지금도 강세지 않습니까? 센데 이때도 역시 그런 노조원들하고도 또 대치하는 장면도 나오고 레이건과 함께 유럽과 미국의 선풍적인 좌파 열풍을 식혀버렸던 화학시켜버렸던, 잠재워버렸던 그런 리더인데 박지향 교수가 이 책을 내는 시점이 2012년이에요. 그 박지향 교수라는 분에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아마도 박지향 교수는 박근혜라고 하는 여성에게 기대를 하면서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지 않을까. 예, 책 낸 시점이 2012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정책은 글쎄요 선거 전략상 레토릭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화두를 들고 나왔고 그때 이건희 고인이 된 이건희 회장이 경제민주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처음 들어봤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됐는데 대한민국에는 민주화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민주라는 이름 붙인 게 굉장히 많죠. 뭐 대체로 민주라고 하는 이름 붙는 단체나 이런 데 보면은 좌익적인 성향의 단체이죠. 근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민주라는 말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완벽한 어떤 지향점 거의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분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촛불 들었던 사람들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 과연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이 시점 되면 뭐가 있을까요? 최순실 뭐 어쩌고 저쩌고 정유라 말 뭐 어쩌고 저쩌고 최순실 아버지 최태민 어쩌고 저쩌고 그 정도가 다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가 다 하지 않을까요? 탄핵소추안이라고 하는 거 언론 기사를 탄핵소추안의 근거로 삼아가지고 소추의 근거로 삼아가 만든 안이 바로 탄핵소추안이었는데 그걸 읽어봤냐라고 하는 건 따지고 싶지도 않아요. 다만 당신은 뭐 때문에 그때 그녀를 미워했나요? 당신은 뭐 때문에 그때 탄핵의 흐름에 같이 동참하거나 또는 암묵적으로 찬성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과연 구체적으로 말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한 여자를 완전히 바보 병신으로 만들어가지고 끄집어 내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쳐넣어놓고 빼내줄까 말까 하면서 사악한 악마질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주의자지만 좀 순진한 구석은 바로 그것이었다. MB와 함께 MB도 실용주의 이렇게 하면서 황석영 같은 좌익 성향 작가 끌어안고 다니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두 명 다 저지경이 되어버렸죠. 이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제 응징하고 보복하는 조선시대 사화와 같은 정치를 중단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멈출 수 있을 것인가? 가능할 것인가? 지금 MB 감옥에 넣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박근혜 감옥에 넣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들을 지지했던 사람들 심장에 모조리 다 스크래치를 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국정 운영하는 꼴을 한번 보세요. 정오심이 사여가고 있죠. 저는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냐 하면, 문재양 씨 한 명 나중에 권력 잃고 난 뒤에 처벌당하고 뭐 이런 게 저는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선진국화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얼마나 늦추게 될까?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까? 그거는 몇 년도가 될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정말 1초 1초가 무섭게 시대가 변해가고 있고, 당장 자동차도 한번 보세요. 이제 몇 년 뒤에 날아다니는 차가 나옵니다. 저는 감히 예측하건대 타이어 시장이, 타이어 산업계가 몰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면과 타이어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다니는 게 굉장히 촌스러운 운행 기술 방식이다라고 여기게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이 3층인데요. 주차칸이 이 3층에 차가 붙어버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이제 그 왜 전화기 벽에 거는 전화기 거치하는 것처럼 거치하고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왜? 차가 날아다니니까요. 예. 도로에 달리는 거는 촌스러운 시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팍팍 내달려가는 시대에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정치적인 응징하는 거, TV만 틀면 맨날 검사들이 나와가지고 누구 쳐넣었다고 발표하고, 정치꾼들 나와가지고 수준, 그 정치 집단의 집단 지성이라는 게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지성이 있던가요? 간혹 몇몇 사람은 있죠. 그거는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에도 괜찮은 정치인이 몇 명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하긴 좀 그렇지만 몇 명 있어요. 훌륭해요, 그 사람들. 오히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 속한 사람보다 나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류의 인간들이 TV에 나와서 우리의 의식을 다 점거하고 있고, 포획되어 있죠, 국민들이. 포획된 유권자들인데요. 과연 우리는 이들로부터 탈출하고 정말 선진화된, 그야말로 진보된 시민으로 성장하고 구축하는데 쓸데없는 또 시행착오를 얼마나 겪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박근혜라는 여성에 대한 책을 보면서 대처 스타일도 함께 꺼내서 들춰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더랬습니다. 닭이 되어버린 여자 박근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